언니가 올해 내가 봤을 때는 무슨 결혼에 운이 들어온 걸로 들어오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정말 이쁜 얼굴이신데 사람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언니가 소가리를 하게끔 느껴져요.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왜 이렇게 혼자 근심 걱정에 울고 있는 걸로 나한테는 보일까? 제가 그렇게 보여요? 네. 아, 네, 제가 고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언니는 살면서 지금까지 남자를 많이 만나지는 않았나 봐요. 조금 만났어도 뭐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요번에는 언니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나한테 점을 보러 오신 건가요? 이 남자가 처음에 너무 제 이상형이 아니었었는데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하나하나가 정말 세심한 거 하나하나 챙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끌리면서 연애를 좀 했거든요. 근데 1년 전부터인가? 좀 약간 예전의 모습하고 잘 챙겨주던 모습이 점점 더 없어지고 눈초리도 나 만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결혼을 전제하여 만나고 있는데 자꾸 걱정거리가 쌓여가지고요. 이분을 지금까지 뭐 일주일을 보면, 일주일 한 달, 뭐 1년을 보면 이렇게 많이 만나시는 걸로 보였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닌 걸로 보였는데 중간중간에 이상하게 이 사람 많이 언니한테 뭐 밥을 먹다가도 없어지고 또 어디 갔다가도 잠깐 자리를 비우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랑 같이 그냥 꽁냥꽁냥 하면서도 밥도 잘 먹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후다닥 나가갖고 전화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 보러 가자 하고 영화 보러 예매 다 해놓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나가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더 많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그 다정다감했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전화가 와도 아, 나 지금 바빠 끊어 이렇게 하고 저만 챙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1년 전부터 계속 그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는 이 사람 너무 이 사람으로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는 결혼 전자에 만났고 근데 자꾸 이러니까 걱정이 돼서 이분하고 만나면서 언니가 결혼을 하자고 말을 뱉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행동이 바뀌어졌어요. 왜 행동이 바뀌었냐면 언니 이 집에 대해서 시댁의 시어머니가 될 자리의 성품을 언니는 알고 계시나요? 어머니는 잘 제가 뵌 적이 몇번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네. 왜 그러냐면요. 저한테는 지금 들어오기를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이 남자 아이도 그 지금 신랑 되실 분도 조금 성격이 왈갈해요. 왈갈한데 남자다워요.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이 이분한테 자꾸 엄마한테 자꾸 꼬자질하는 걸로 들어와요. 엄마한테 자꾸 꼬자질하는 걸로 들어오고 언니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이 보지를 않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자세를 알고 있어. 그 시어머니라는 자리에 그분이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언니의 가정사까지의 이분이 너무 많이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지금 시어머니한 자리에 그분한테 지금 일일이 시시콜콜 하나부터 열까지 100%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 언니 모르는 것 같아. 전혀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어머니 가끔씩 만나면 저한테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이 남자는요, 뭐가 자꾸 세뇌를 받는데, 지금 내 점사로는 그래요. 이 남자가 자꾸 뭘 세뇌를 받고 있고, 자꾸 옆에서 주시를 하고 있고, 맨날 지금 이 남자는 밥 먹을 때나, 예를 들어서, 언니네 잠자리 하는 것까지 이 남자가, 어? 이 남자가 엄마한테 가서 주저리주저리 다 얘기를 하고, 이 언니는 뭘 좋아하고, 뭐를 입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고, 정말 그런 것까지 중간중간에 아까 전에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했잖아? 그런 거를 다 주저리주저리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 그런 거한 번도 못 느껴봤어? 그런 거였어요? 아니, 근데 저 만날 때마다 자꾸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고 들어오고, 조금 뭐나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그럼 또 전화 통화하고 있고,
이상하게 같이 이제 모텔 간 적도 있었는데, 함께 관계 하다가도, 나 잠깐 씻고 올게 하면 또 전화를 또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아, 그냥 내가 뭐 불편해서 나 편하게 해주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만 했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요, 이 시아버지 자리가 있는데도 이 유난히 아들한테 진짜로 정말로 집착이 너무 심하신 분이고, 언니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도 아마 못 만나게 했었을 거예요. 못 만나게 했을 것이고, 언니가 결혼을 한다 하니까, 하자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스스로 태클이 걸러왔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한테 세뇌 아닌 세뇌를 분명히 시켰을 것이고, 그러면서 언니한테 자꾸 보이지 않는 이 거리감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 그러면서 언니는 또 시댁 그 자리에 가면은 언니한테는 잘했을 거예요. 잘했을 거고, 아들이 보이는 데서도 엄청 끔찍하게 잘했을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엄마하고 둘이가 있으면 이 아들은 정말로 세뇌를 시켜서 못 만나게 했을 것이고, 자꾸 언니를 험담했을 것이고, 언니를 자꾸 못 만나게 했을 것이고, 언니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이 시어머니가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댁 자리에 언니는 결혼하려고?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건 너무 사랑하니까 저한테 있을 땐 너무 잘해주고 시어머니도 가끔씩 만나면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런 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이분은 이중 성격에 겉과 속이 다르는 분과 정말로 집과 바깥이 전혀 다른 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완전히 뚜렷한 분, 성향이 되게 강하신 분인데, 언니는 어떻게 이 시어머니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언니 결혼한다면 분명히 이 아들이 언니한테 우리는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소리를 집에 분명히 했을 것인데,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비유를 맞추고 살 것이고, 언니 자는데, 만약에 이불 속에서 자는데, 그 이불 속에서 진짜로 옛날식으로 그 구멍 뚫어서 정말 둘이 어떻게 하고 있나 24시간 신경 쓰고 있을 것인데, 언니가 어떻게 이숨 막힌 곳에서 미련한 짓을 하려고 들어가? 정말 그 정도까지 그럴까요? 그럼요. 언니가 여기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들어가서 사신다면, 이 시어머니는 언니네 신혼여행 간 자리까지 쫓아올 수 있을 만큼의 정말로, 최악의 시어머니 자리인데, 언니가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하고, 진짜 애 낳고 딸 낳고 자식 낳고 어떻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점사로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아닌데, 언니가 진짜로 내 점사를 안 믿고 결혼을 하신다 하면, 언니는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격이야.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시어머니 자리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심각한가요? 심각해요. 나중에 정말로 내말 무시하고 점을 보러 가셨다가, 결혼을 하셨다가 정말 가서 후회하시고서 나한테 점 보러 다시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 그쵸.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결혼해서 오손도손 정말 화목한 가정을 만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언니는 이별을 해요. 분명히 이별해요. 내가 장담하지만 정말 이별해요.